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은 서울 북부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주봉인 100군데를 중심으로 40여 개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백두, 지리, 묘향, 금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악에 포함되는 산이랍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의상봉에서 시작되는 의상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727m.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속합니다. 문수봉의 명칭은 고려 때 창건된 문수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봉우리 북쪽 자락의 청수동 앞문에서 의상능선, 한성, 준흥선, 비봉능선이 만납니다. 봉우리 위에 있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 등에 걸터앉아 아들을 갖기를 축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네요. 북한산에 있는 주요 봉우리는 2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수봉이죠. 북한산은 산세가 험진하고 경사가 심한 암벽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수봉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나한봉, 은봉 등의 줄기가 백운대 서쪽 줄기인 원여봉 줄기와 만납니다. 북한산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계곡에 물이 많고 산림에 우거져서 야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지요. 청주에서 2시간 반 만에 여기 정릉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10시 8분 140m 출발합니다. 형제봉 삼거리에 왔는데 여기는 칼바위 능선으로 갈 거예요. 우측 바로 올라서면서 또 갈림길이 나는데 보곡문 2.4km 오른쪽으로 보곡문 대성문 갈림길에 왔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길로 여기서 경사가 약간 수그러지면서 왼쪽 능선으로 가네. 능선을 넘으면서 경사가 잠깐 소형 찻길을 따라서 지금 계곡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되는 30도 찻길 따라서 여기는 내원사고 향성해라고 쓴 앞에 왔는데 여기를 계단을 막아놨네. 이 내원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19세기 이전의 건물로 추정된답니다. 내원사 우측으로 등산로가 나있고 내원사를 지나서 이제 산속길로 들어가 25도 정도 되는 계곡길로 계속 오르는데 저 앞에 능선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계곡 계단길로 지금 앞에 준흥선이 보여요. 400 준흥선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능선에 올라왔으니까 앞쪽에 도봉산이 보이고 440봉에 조금 내려갔다가 마사길로 다가 여기 계단이 있네. 10시 57 능선에 맨 묘가 하나 있어. 짤막짤막한 평탄한 길과 오름길이 되풀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주변에 능선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북쪽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기가 인수봉 삼각산? 삼각산. 지금 그 서 있는 이 봉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있군 그래? 왼쪽으로 꺾어 감시 카메라 있는 데서 대내려와서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칼바위는 생각합니다. 좀 안부로 내려가요. 마사 능선길로 꽤 내려가야 돼. 한 40m 고도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안부길이 꽤 계속되어 지금 보국문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정릉지원센터 갈림길이요. 그러니까 우측은 아카데미 탐방지원센터 갈림길. 11시 15분 460 이제 본격적으로 칼바위 능선에 접어드는 것 같다. 뒤돌아봤어요. 이 너럭바위가 하나 있고 저 위에 감시초소 있는 봉 495 나왔던가. 여기 오니까 또 천만바위가 있어서 이리 올라갑니다. 저기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저 봉에 올라갈 거예요. 여긴
전망바위인데 여기도 주변 조망이 아주 잘 돼. 심 사장은 더 힘들지 뭐 계곡으로서 올라가서 더 넘어가서 이제 있을 거니까. 여기를 지나면은 아주 이제 급한 경사 아까 그 바위산 그리 올라가. 11시 25515 이제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아 우리가 멋져도 뭐 위험한 데는 없는 것 같아. 험해 보이는데 45도 이상 되는 암벽을 네 발로 끼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잡을 데가 많이 있어서 어렵진 않아. 온 길이에요. 11시 35, 145 갈릉선 길이고 여기 지금 칼바위 능선봉에 오르는 중입니다. 아직도 계속 돼. 계속 험한 바위 길이요. 저 위가 봉인데 11시 36, 575 큰 봉으로 두 번째 봉에 올라왔어요. 칼바위 능선길을 두 번째 봉에 올라오면 그 전망 되는 데였는데 그리 올라가 보자. 저 앞에가 세 번째 봉이 될 것 같은데 길은 밑으로 있어요. 이 능선 왼편으로. 이 북한산은 고려시대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러졌었는데 일제때 이후에 북한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화강암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험준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험한 암릉 구간을 지나왔지만 이 부분이 가장 험해서 여기를 칼바위라고. 알로 가는 길도 있고 이 능선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봉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저기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즉 북쪽으로 북한산 주봉인 백운대가 보이고 그 뒤로 뾰족 삐져나온 인수봉이 보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암부를 거쳐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기 삼각산이라 여기 와서 능선에서 우측으로 돌아오는 길하고 칼바위 길하고 만나요. 자 여기 이제 암부를 거쳐서 능선을 해서 성벽까지 올라갈 거예요. 감시처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갈림길에서 우측 계곡으로 온 길이 여기 와서 만나네. 성벽바로 밑에서 여기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1시 55.80 성곽에 들어왔어요. 이제 성곽길 따라서 왼쪽으로 갑니다. 성곽에 들어서서 바로 지소가 있는데 지소에서 지나온 그 칼바위 냉생길 한번 볼까요? 저기서 저 북편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었어. 우회로도 11시 55.80 여기니까 헬기장이 있어. 앞에는 올라갈 625봉이 보이고 지금 동암문인 보궁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시 560에 여기 보니까 지금 보궁문 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굴다리 같은 게 있고 그 지금 굴다리에서 우측으로 육산길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 가면 조금 돈데요. 이 북한산성은 둘레가 8km이고 평균 높이는 7m인데 14개의 성문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대남문, 대서문, 대성문, 보궁문, 용암문 등 5개 문만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고 나무 사이로 보이는 삼각산이요. 그 조감도 있는 데서 12시 6분 605 지금 그 조감도 있는데 올라와서 온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저 위가 칼바위 능선 계속되는 30도 정도 경사길로의 암문 온 것 같은데 자 여기 암문에 올라왔어요. 저기도 조감도가 있네. 12시 11분 620인데 성곽이 지금 올라오면서 제일 높은 봉우리. 여기서는 팔당대교까지 보인다고 나와있는데 갈릉산길 한번 다시 따라가보죠.
중앙한 봉으로 된 이 북한산에는 이름을 가진 봉오리만도 4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조금 내려와서 안부에서 점심 먹습니다. 12시.